저 뒤쪽도 연결돼서 꽤 커요. 이게 그큰 교실입니다. 그리고 이게 제일 크죠. 그죠? 제일 커요. 요즘 제가 공부하는 데는 원장실은 이제 실은 이제 방송실이에요. 방송실. 이 방송을 여기서도 합니다. 여기서 오늘은 제가 공부를 할 거예요. 여기 오, 이렇게 시끄럽죠. 오늘따라 소나무 있고 저기 동부하재 큰 건물 보이는 데가 테헤란로입니다. 테헤란로. 그리고 이 스피커가 되게 좋은 스피커예요. 그래갖고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이게 틀면은 또 뭐야. 아, 요즘에 그 저작권 문제 등등이 있어서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틀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커피를 하나 뭐로 마실까? 커피 중에 한번 큰 것들이 많은데 몇 밀리냐? 한 200ml 정도짜리 골라보겠습니다. 되게 종류별로 있어서 230 좋아요. 이거를 하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인기가 있는 그런 커피 머신이라고 합니다. 아, 내 집을 잘 지켜야지, 그죠? 네, 김대균 트위킹. 지금 라이브 하는 거 여기 보인다, 그지? 그리고, 재밌습니다. 여기는 유튜브인데, 아프리카 TV 김대균 트위킹도 많이 많이 봐주셔야지. 좀 이따 방송해야지. 방송해야지. 방송할 거예요. 자, 이제 커피가 나오고 있어요. 나오나? 소리가 좀 났었는데. 이 커피가 맛있어. 지금 이따 보고. 이게 뭐 옷이 엉망이다, 그치? 옷이랑 얼굴이 엉망인데? 잠시 후에 또 아프리카 TV 좀 재미있게 켜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 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? 뭐, 한 5분 걸리죠, 5분. 근데 천천히 와서 지금. 반가워요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. 그래도 여기 오신 그 친구들. 이렇게 나와요. 이 커피 한 잔 뽑아서 노는 것도 재미야, 재미. 그죠? 약간 떨어져서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. 자, 그럼 이게 좋은 커피 향이 나네. 커피 향까지는 전달이 안 되고 잠시 후에 아프리카 TV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
이렇게 해놓으면 좋죠. 저기 우리 학원 로고도 있고. 머리는 엉망이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땡큐. 인생은 즐겁게. 토익은 김대균 학원에서. 오케이? 감사합니다.